자, 일단 이번에 철면심 차돌 볶음짬뽕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짜잔. 아, 색깔이 까만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샘플을 준비해 놨어요. 먹을 겁니다. 아, 먹어볼 건데, 조리법을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보는 거라 그전에 샘플은 몇 개 먹어봤는데, 표지 포즈 한번 해달라고? 이 새끼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먹어볼 겁니다. 자, 요거를 차돌 볶음짬뽕을 먹어볼 텐데, 저도 어떻게 먹는지 이제 최적의 레시피를 몇 번 먹어보고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넉넉히 보내달라 그러고 싶었지만 수량이 많이 부족해서 다섯 개 받았습니다. 다섯 개 보내주셔서 받았고, 요거를 하나하나 아껴 먹어보면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근데 방송 중이라 세팅을 해놨어요. 자, 짜잔. 자, 뭐냐면, 먼저 면을 삶는데 이게 따로 삶아야 돼. 차돌짬뽕은 그냥 삶아도 되는데 제가 이게 좀 부를 수도 있지만 면을 미리 방송 전에 삶아놨어요. 제가 오늘 좀 늦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면을 미리 삶아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밥을 볶아 먹으려고, 말아 먹는 게 아니라 볶아 먹으려고 햇반 절반 정도만 덜어놨고 참기름에 김가루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후라이팬을 놓고 바로 볶아 먹을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요걸 먹어보다 할 텐데 김치도 있고요. 저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준내 맛있겠죠? 저 지금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돌 볶음짬뽕을 보여드리고 이걸 먹방을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뜯었는데 일단은 이 면은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먹긴 많기 때문에. 자,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차돌 볶음짬뽕 요거 소스, 그 다음에 면, 그리고 역시나 똑같은 양의 차돌박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뭐 차돌박이가 줄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후라이팬 갖고 와서 이거 냉장고에 면 넣어놓고 올게요. 이따 또 먹어야지. 어머,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놀라운 걸 알려드려도 될까요? 후라이팬이 계란 후라이를 낳았어요. 띠용. 하하, 굉장하죠? 제가 이거를 계란 후라이를 올려 먹으려고 이따가 아까 이제 면 삶으면서 옆에 잠깐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여기다 올려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 해먹을 거야. 자, 이거 차돌 볶은 면을 넣을게요.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동을 시켜야 돼요. 자, 이걸 넣고 볶을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해요. 국물이 좀 찐득하네요. 아무래도 볶음이라. 국물이 좀 찐득하고, 뭐 재료는 똑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뭐 볶음이라고 더 빼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붓고요. 자, 그래서 면을 볶을 건데 이게 면이 좀 삶은지 돼가지고 내가 방송하려고 어쩔 수 없는데 약간 좀 부를 수 있어. 근데 어차피 비슷한 우동면이라 괜찮긴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익어라 임마. 참 되게 오래 걸리네. 자, 배가 고픕니다. 햄버거 와퍼 세트를 먹고 왔는데도 지금 배가 좀 고프거든. 자,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 좀 놓을게요. 메인이 짜돌짬뽕이 돼야 되니까 요걸 옆에다가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놓고. 항상 제가 먹으면서 느낀 건데 핵심은 뭐냐면요, 차돌박이는 제일 늦게 넣어야 돼요. 이거를 빨리 넣어버리면 고기가 질겨서 맛이가 없어집니다. 차돌박이는 뜯어놓고 이게 거의 다 볶아졌다 싶을 때 면 다음에 넣는 거야. 미리 삶아놓은 면을 볶다가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쵸, 이게 끓여서 보글보글 끓을 때 면을 넣고 볶을 거야. 근데 오징어 해동을 잘해야 될 듯. 오징어가 제일 꽝꽝 얼어있다. 자, 넣습니다. 미리 삶아놓은 면을 투하해요. 볶습니다. 자, 비벼줍니다. 비빔비빔. 면을 미리 삶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볶음은 원래 그래야 돼. 볶으면 볶을수록 짜집니다. 그럼 뭐다? 짜다는 건 뭐다? 맛있다. 레시피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면 삶고 이거 끓으면은 한 20초 정도만 볶으라고 돼 있거든. 근데 나는 좀 짜게 먹으려고 더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부는 거 싫으신 분들은 뜨거운 물에 좀 담가서 미리 해동하고 하면 금방 풀립니다. 행님 차짬 진짜 좋은 게 대왕 오징어 질긴 거 말고 진짜 오징어 솔방울로 해주신 거 너무 좋아. 오징어 이거 칼집 내서 먹기가 좀 편하긴 해. 벌집 삼겹살처럼 눌러붙을 수 있어. 단점, 설거지가 좀 귀찮을 수 있어. 많이 눌러붙으면. 와, 맛있겠다. 자, 여기다 이제 차돌짬뽕 이제 넣을게요. 자, 차돌박이 넣습니다. 고기 양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40g 수치로 보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게 막상 먹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해보니까 뭐 많이 들어있다, 뭐 이 정도면 남는 거 없다 이래도 지가 먹어봐야 알아. 안 먹어보고는 몰라. 그리고 기다립니다. 몇 초? 모르겠어요. 자, 저는 욕심 안 부리고 고기가 덜 익지 않았을까? 끕니다. 끝! 짜잔! 면을 미리 삶아놓긴 했지만 거의 한 1분? 볶고 나서 한 2, 3분? 볶고 나서 그냥 면 넣으면 됩니다. 이게 1인분이에요. 2인분 같다고요? 아니요, 제 기준은 1인분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철면심 차돌짬뽕, 볶음 차돌짬뽕 완성됐습니다. 후라이팬이 나은 계란 후라이를 올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계란은 주는 게 아니고 지가 해먹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먹고 싶어서 올린 거야.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면 삶은 여기에다가 앞접시를 써볼게요. 아, 매워 보인다. 딱 봐도 매워 보인다. 계란은 DLC예요. ASMR. 맵다. 야, 확실히 일반 차돌떡보다 맵다. 맵다. 어느 정도 맵기냐고? 신라면을 면을 끓인 다음에 물을 다 빼고 거기다가 이제 스프를 넣어가지고 비벼 먹는 정도의 맵기?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것보다 볶음류가 더 매워. 신라면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면을 삶은 다음에 스프를 따로 뿌려서 먹는 느낌. 꽤 맵지 않나 그 정도면? 꽤 매운 거야. 이게 끓여 먹는 신라면 맵기랑 그 스프 빼고 먹는 맵기랑 달라. 맛있다. 오, 자, 차돌박이를 먹어볼게요. 여기다 면을 한 움큼 해가지고. 근데 맵다. 더 매워진 것 같은데? 나 불닭 못 먹어. 불닭볶음면 매워서 못 먹어. 맛있다. 맛있다. 괜찮은데? 아까 오징어. 오징어가 좀 더 컸는데 익히니까 좀 쪼그라들었네. 난 좋다. 난 좋다. 약간 오징어 향이 나긴 하는데, 난 좋다. 굉장히 맵다, 근데. 확실히 일반 차돌짬뽕보다는 매운 것 같아, 내 기준에. 그거보다 맵기를 60으로 줄였는데 국물이 없어서 그런지. 자, 계란을 올려서 먹어볼게요. 노른자를 톡 터트려가지고. 야이씨. 이거는 원래는 계란을 먹으라는 안내는 없는데 제가 계란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난 지난번에 샘플을 먹어봤더니 너무 매운 걸 알아서 계란을 제가 추가해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두 개 구매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계란 넣어요, 여러분. 제가 차돌짬뽕 국물에 계란을 넣는 거 선택이라 그랬잖아.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반숙으로 드세요. 저기에 민트 초코 올려 먹으면 그게 야스피. 미친놈아, 배내 저거. 야, 계란 넣어. 계란 반숙으로 드세요. 진짜 맵다. 왜 난 맵지? 맵찔인가? 나 맵찔인가? 와, 이거 뭐예요? 울프님 33개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프야, 차돌 볶음짬뽕이 새로 나왔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보내줄라 그랬는데 이번에 그 수량이 되게 적어가지고 보내줬는데 또 드셔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물량이 없냐 이럴까봐 혹시나 또 이제 나중에 피곤할까봐 아무 우리 엄마도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울프님. 예. 철면심 차돌짬뽕은 밥을 꼭 말아 먹었잖아요. 볶음짬뽕은 밥을 좀 볶아 먹습니다. 갑니다. 키고요. 약간 좀 남겼어, 일부러. 올립니다. 햇반을 넣습니다. 찬밥도 괜찮아? 찬밥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참기름이랑 김가루는 지금 올려도 되고 나중에 올려도 되는데 내가 이거 안 해먹어봐서 어떻게 할지 알려드릴게. 나 축구할 때도 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 여러분, 우리 철수 형이 이미 와퍼 하나 끝장내고 지금 볶음짬뽕에 밥까지 볶아먹지만 돼지라고는 하지 말해주세요. 오늘 제가 한 3시쯤에 밖에 나가서 집 앞에서 와퍼 세트를 하나 먹고 왔어요. 배고플까봐. 이게 이 면이랑 이걸 좀 남기고 그 다음에 그 밥을 좀더 넣을 걸. 아이씨. 참기름 언제 넣냐고? 자. 여기다가 참기름이랑 김가루를 올리는 거야. 여기다가. 약간 잔여래. 여기다 하면 참기름이 너무 뜨거워서 냄새가 너무 심할 수 있어. 잘 보세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한 스푼 반 정도만. 좀 과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기름진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김가루 아무거나 파래 돌잡아 볶음이 있길래 좀 약간 늑늑하게 아이 다 먹었네 아 유감이다 어쩔 수 없네 다 넣어야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슥싹슥싹 비벼가지고 와 씨. 와, 씨, 어떡하지? 너무 비비면 김이 눅눅해지면 안 돼. 어, 잠깐만! 아, 나 김치 있었는데! 어이! 아, 김치도 없이 먹었어, 아이! 야, 이거 우유에 먹으면 맛있겠다. 매워가지고.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나? 왜 차돌짬뽕이고 차돌볶음짬뽕인데 밥 말아먹고 밥 볶아먹는 게더 맛있냐? 이러면 안 되나? 밥 볶아먹는 게더 맛있는데? 와. 어, 진짜 맛있다. 그냥 비벼 먹으면 별로라고? 비벼 먹어도 나쁘지 않은데, 열을 가해서 볶은 다음에 참기름 살짝 넣으면, 야, 왔답니다. 뭐 참기름 사기야. 어우, 나배 너무 부른데? 나 지금 와퍼 세트 먹고, 차돌 볶음짬뽕 먹고, 그리고 밥까지 또 비벼 먹는 거거든? 근데,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네. 되게 고마운 게, 차돌짬뽕 시키신 분들의 가장 그 저게 재구매율이 엄청 높대. 딴 저기 뭐야 기타 일반 제품들에 비해 한번 사 먹어보고 다시 사는 이 구매율이 엄청 높대. 불닭전골 몇 끼냐고? 밥 볶으니까 불닭보다 안 매운데 처음 먹을 때는 아니야 불닭보다 안 매워. 나 불닭볶음면 잘못 먹어. 그거보다 좀덜 매워. 근데 나한텐 좀 매워. 짜잔! 다 먹었습니다! 어우! 어우, 잘 먹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차돌짬뽕에 밥 말아 먹으면 맛있다고. 그거는 그냥 권유였다면,
이거는 강권.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어쩔 수 없지만 아쉬운 점은 나 같은 게으른 사람한테는 손이 좀 더 간다는 거. 설거지거리나 면을 따로 삶아야 된다는 게 약간의 아쉽긴 한데 그게 귀찮으면 그냥 일반 차돌짬뽕 한 번에 끓여 드시고 고정 난 좀 부지런하다 그런 분들은 요거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오늘 12시 되자마자 바로 볶음짬뽕이랑 국물짬뽕 반반씩 샀는데 볶음짬뽕에 밥 볶아 먹을 때 계란후라이나 치즈도 어울릴까요? 어유 굉장히 나는 차돌 볶음짬뽕에 계란후라이를 올려서 먹었는데 그것도 좋았고 거기다가 볶을 때 계란을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그 샤브샤브 먹은 다음에 죽 먹은 것처럼 해도 괜찮을 듯. 맛 총평은 제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제 기준이고 제가 만들어서 판다는 걸 감안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칭찬이 심하다 싶으면 걸러 들으세요. 맛있습니다. 돼지. 그 웬만한 중국집에서 먹는 볶음 짬뽕류보다 더 맛있습니다. 왜냐면 차돌바위가 들어갔으니까요. 어쩔 수 없겠죠? 물론 뭐 해산물의 어떤 신선한 맛이나 약간 씹히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동식품이니까 좀 덜 만족스러울 수 있어. 저는 약간 이런 맵고 짜고한 자극적인 어떤 라면 스프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국물 있는 거 대 국물 없는 거. 저는 짬뽕은 국물이 있는 게 좋다라는 편이야. 국물 있는 게 맛있다라는 주의예요. 저는 어느 정도 비율을 살 거라면 10개를 산다면 국물 있는 거 한 7개, 볶음짬뽕 3개를 비율로 먹으면 나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국물 있는 걸로 깔고 볶음짬뽕은 약간 별미식으로. 덥다. 잘 먹었다.